자, 이번엔 화려한 복장의 여인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. 맞아요. 맞아. 앞치마에 뭐 이거에 스카프에 막 오 너무 어려워. 이 옷을 입고 자그레브 지역 전통 공연을 하는 극단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. 얘들아 들어갔다 와볼게요. 뭐 일단은 네. 저에게도 전통 복장을 입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요. 어때요? 와, 어울리나요? 잘 어울립니다. 하나, 둘, 셋. 와, 되게 치마를 막 보이는 것 같아요. 다섯 점. 네. 남자 파트너와 함께한 이유가 있습니다. 자그레브 전통춤을 배워보기 위해서였는데요. 제가 또 춤에는 일가견 있지 않습니까? 그러신가요? 자신 있게 도전해봤습니다. 그런데 생각만큼 쉽지만은 않더라고요. 이게 발레랑은 다른가 봐요. 그냥 매달려서 뱅글뱅글 도는 것 같아요. 엉켜? 오케이, 오케이. 되게 쉬워 보이는데 스텝이 쉽지가 않네요. 크리치, 크리치, 티첵, 이스프레이거리아. We must very fast. 아니, 저걸 어떻게 하냐고요. 저는 아까 그 속도도 어지러웠는데 말이에요. 손 놓치면 큰일 나겠는데요? 알고 보니 요령이 있더라고요. 파트너의 눈에 시선을 두면 어지러워서. 그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요. 방법을 알았으니 심기일전에서 다시 한번 도전해봤는데요. 보통은 저렇게 6분 동안이나 돈대요. 저는 10초 만에 녹다운 됐습니다. 노래 기구 타는 것처럼 뱅글뱅글 도는데 사람 얼굴만 딱 이렇게 보여요.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춤추고 이러면 너무 뭐라 그럴까? 되게 마법 같은 춤인 것 같아요. 자, 사실 오빠랑 약간 아시나 쟤, 우 트라디시 니수 모글리 대식이 사투라 플레사디나 쟤 또 와커. 이나 쟤서 도와줄 스타리, 스위 로디텔리, 바케 디에도비 어니 수프라틸리. 쟤 라데 마데 디에와이케. 근데 와 비어 예드니 나친 다세 대식이 쟤 마우 스포예 또 다마로. 그나마 다행인 건 첫 번째 배운 동작이 제일 어려웠어요. 어때요? 다른 건 곧잘 따라하죠? 춤 가르쳐주는 파트너가 8살 때부터 이 춤을 췄다는데요. 벌써 20년째라고 하네요. 누나. 그래, 동생. 아유, 보기 좋아. 음악에 맞춰 잠깐이나마 배운 실력을 뽐내봤습니다. 전통을 이어가는 젊은이들과의 만남. 자그레브를 더욱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. 네. 네. 배가 많이 출출해졌습니다. 맛있는 집이 있다 해서 찾았는데요. 들어가 볼까요? 하이, 도바단. 손님들이 벌써 꽤 있는데요.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? 크로아티아의 그런 이런 딱 전통 메뉴가 뭐가 있어요? 이마 푸니네 파프리케, 이마 페체네라체, 이마 필레케. 뭐가지 마음에 드네요? 필레케. 필레케 미토 살라디. 신선하네요. 그 스페셜리티. 아. 이 토비 야바마 페프리치. 주인 할아버지께서 강력 추천하는 요리가 나왔습니다. 크로아티아의 전통 음식 필레케인데요. 진짜 맛있어 보이네요. 봐도 모르겠네요, 근데. 친근한 모양과 익숙한 향이 식욕을 한껏 돋았습니다. 과연 그 맛은 어떨까? 얼른 한 입 먹어봤는데요. 어때요? 어때요? 내장탕. 아, 내장탕 맞아요. 친숙합니다. 정말 우리나라 내장탕이랑 비슷해요. 멈출 수 없는 맛이었어요. 그럼 맛있는 거잖아요. 아니, 국물이 완전 약간 좀 쫄인 맛 있잖아요. 진국. 이렇게 우린 맛. 오, 굉장히 맛있어요. 이스노티체, 필레키, 부브레지, 예트라, 쇠. 또 예라, 네카, 자그레바치카 시로티. 시로틴스키 люди, 라디츠, 아 властелини су јели месо, а сиротне јела изи. 또 море. 아, 이거였어요. 주인 할아버지의 허락으로 주방을 살짝 엿볼 수 있었는데요. 이게 양고기. 주 재료는 송아지 위. 여기에 각종 채소와 함께 달달 볶습니다.
저희도 많이 먹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이게 먹죠. 그리고는 토마토 소스와 빵가루를 넣는데요. 우리나라와